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가 경남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 강국인 그리스가 위기에 빠지면서 국내 조선업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사태를 바라보는 경남 수출 기업들의 표정, 문철진, 장영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해운 강국인 그리스 경제가 휘청이면서 국내 조선업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진출 기업 17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곳이 선박 관련 기업인데다 우리나라 그리스 수출액의 80% 이상을 선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조선소 전체 수주량 가운데 그리스 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 달합니다. 여기에 그리스 국민들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하면서 유로존 탈퇴의 위기까지 거론되자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발 유럽 경제 위기로 유럽 선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가뜩이나 줄어든 선박 발주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박 금융의 한80% 이상이 유럽 금융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위기가 오면 그것이 이제 선박 금융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선시황이 다운이 되면 그러나 국내 조선사들은 그리스 사태가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 선사들이 자금을 자국은행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의 선박 전문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당장 대금 지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해운 시장의 회복이 더뎌져 국내 조선업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관망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예상에 자기들이 이제 계획하지 않았던 발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발주들을 관망세로 들어가게 되면 좀 위축이 될수 있을 걸로 보여서 이는 또 해상 물동량 감소로 이어져 국내 해운업계의 침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해 창원권 제조업체 그리스 수출액은 900만 불 수준입니다. 섬유 기계와 승용차, 에어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수출액에는 0.05%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리스 사태로 유럽 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제조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유럽 수출 비중은 꾸준히 10% 내외를 유지해오고 있고 수입은 증가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 사태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로화 가치가 약세가 되고 일본 엔저 영향으로 자원적 수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LG전자는 유럽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까지 위기 상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스 사태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지역 제조업체는 사면초가입니다. 엔저 현상 장기화와 유가, 원자재 가격 불안정을 우려하는 제조업체들은 3분기를 최악의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중국 모두 수출 기업으로선 불안한 시장이어서 환율 대책이라든지 시장 다변화 같은 전통적인 구호는 먹혀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스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정부의 대비책이 없는 상태여서 지역 수출업체들은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